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왕궁은 개인이 쓰는 것인데 성전보다 4배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 때문에 왕궁을 엄청 크게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정력 결혼한 여자들 위해 왕궁을 크게 지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도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맹관계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도 믿고 든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믿는 것이 솔로몬형 신앙인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능력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망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3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데 1000명이 되는 여자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궁이 우상 박람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직장으로, 가정으로 모셔야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예배 따로, 왕궁 따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아 그의 나라가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유지하는데 신앙이 아니라 외교,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해서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소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내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내 직장을 섬기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과 직장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